김지원 씨, 이 식빵의 건강 신호등 무슨 색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체중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티파니 씨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제 쓸개골 이제 쪽 부분은 관절 쪽 부분은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바람들이 나와서 맞아. 네. 식빵의 비만이 걱정이라는 김재원 씨 과연 오늘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자, 건강 신호등 불을 밝혀주세요. 와, 우리 질질로 잡아 주실 거야. 얼굴 홀쭉해진 것 같은데? 얼굴 홀쭉해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초음파 검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호등 불을 밝혀주세요. 자, 과연? 자, 과연? 노란불이에요, 노란불. 노란불이에요? 예. 노란불이네요. 그럼 평균인 건가요? 일단 정말 마인드는 너무 건강하시네요. 현재 식빵의 건강 상태는 노란불입니다. 네. 일단 노란불은 들었는데요. 예? 사실은 8kg였는데 지금 17kg거든요. 두 배, 지금 두 배 몸무게가 나가는 상황인 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이어트를 좀 시켜주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식빵이 만져보니까요. 네. 근육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당장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다이어트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행이죠. 네. 영상 볼 때마다 정말 한 1, 2분에 한 번씩 주셨던 것 같아요, 간식을. 들었다 네. 네. 그래서 간식량을 지금의 한 10분의 1로 네. 줄이시는 게 좋고요. 식빵이가 알러지가 없다면 네. 당근 같은 걸 삶아주신다거나 양배추 같은 거를 활용하시거나 그리고 닭가슴살 아주 소량만 네. 이렇게 해서 간식 대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식빵이에게 네. 한마디 해주세요. 식빵아. 아빠가 지은 죄가 많다. 아니. 앞으로 우리 다이어트 열심히 하자. 사랑해. 사랑한다.